아나캄 무너진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의 기준이 복음이 되며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넷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24일 덕평 알레티시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3 뷰티 수련회가 뷰티 산업은 전도망대를 주제로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이화주 장로의 4명 참석합니다. 2023 여교역자 수련회가 절대망대 세우는 그릇을 주제로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본 교회 여교역자 참석합니다. 핵심일 랩런트 데이가 28일 원네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4일 237 화요제자 훈련, 2023 뷰티 수련회, 25일 2023 여교역자 수련회, 28일 핵심일 랩런트 데이,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3 유럽 산업인 대회 및 전도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70지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치유국 40일 리추얼 노트 3이 발간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관리사를 채용합니다. 문의는 김지대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워스 카페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태훈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3강 전도학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훈련 흐름전달훈련이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볼리명고구역 김금태 성도 공성리의 권사 아들 김민호 A군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예원교회 본당 지하 2층 원네스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